그렇다면 시장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 있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리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드디어 7월의 첫 번째 주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볼게요. 저희 첫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천당 제약 오늘 시장 안에서 바이오 관련주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의 좀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또 터치를 했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주가 하늘까지 가냐, 천당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얼마나 더 상승하게 될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죽어서 천당하면 안 되는데요. 살아서 천당해야 돼요. 지금 가야 될 텐데. 네. 지금 그 네. 제약바이오가 처음 제약바이오를 접하신 분이나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하자마자 아니면은 과거에 제약바이오를 손댔다가 아 뜨거하고 손대가지고 다시는 제약바이오를 쳐다도 안 보겠다 하고 가는 것만 보시는 제약바이오 가는 것만 보고 손 놓고 계신 분. 다 여러분이 계실 텐데 지금 그 제약바이오의 역사상 그러니까 제가 제약바이오의 첫 역사부터 다 보진 못했잖아요 저도 근데 그 전은 따져봐야 뭐 하겠어요 그 전은 더 열악했겠죠 당연히 열악했겠죠 제가 봤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역사상 가장 알맹이가 있는 상태에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그냥 증시 테마, 단순 테마로 움직였거든요. 멀리 안 가도 돼요. 코로나 때 지금 뭐 기업들 이름 이제는 거론할 수 있는데 그때 거론했으면 또 기업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뭐 억측이니 무슨 뭐 음모론이니.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백신이고 치료제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블러핑 해가지고 주가만 엄청 올린 다음에 임원진들 다 팔고 나서 지금 모른 채 하고 지금 싹 닦고 있죠. 지금 다 수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저기 실과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실체가 전혀 없고 재무제표에 돈 한 푼도 없으면서 뭐 하겠다고 공시만 남발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 뭐 상장할 때 테슬라 요건이라고 기술 요건이 조금 되면 상장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영업이익이 만약에 4년 초과로 5년째도 적자면은 그거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믿는 거죠. 그 뭐를 믿냐면 전체를 다 믿은 거예요. 그 처음에 아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해줬으니까 거래소에서 믿을만 하니까 성장성을 보고 상장해줬거니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믿음을 주는 막 그 기업들의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요소들을 보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신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서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자금을 더 넣고 그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상장 폐지되는 게 수두룩해요. 어쨌든 그런 지금 길을 걸어간 와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도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라는 그 거대한 우리나라에서는 거대한 대형 제약사가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R&D에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물질 개발을 못한 바이오의 그 회사들 거를 받아들여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가공 공정 제어를 해서 신약에 준하는 세계적인 신약하고 그 견줄 수 있는 이런 약들을 개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우리한테 잘 알려진 일반 의약품은 잘 없어요. 일반 의약품 삼천당 제약과 아는 것은 인공 눈물이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만들던 회사고 주로 전문 의약품을 만들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가지 않는 이상 삼천당 제약 제품을 잘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갑자기 뭐 요즘에 최근에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그리고 이번 달에 특히 이렇게 그 주가의 견인 원인이 된 것은 지금 일본의 톱5 제약사 누군지 명시는 안 돼 있죠. 비밀 유지 계약인가 봐요.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 독점 판매 텀식 계약. 이거죠. 텀식이 강제성이 100% 있는 계약은 아닌데 이 내용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바로 그 GLP-1 있죠. 그 물질이 세마글루타이드예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에서 지금 개발한 그 약의 성분이.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 싹센다라는 비만 치료제가 있었고 1회짜리 그다음에 위고비가 주 1회죠. 그거에 원래 당뇨병 치료제는 오젬픽입니다. 용량만 바꿔서 비만 치료제로 바꾼 게 위고비고요. 그리고 이제 일라일리에서 내놓은 거는 이 저기 젯바운드예요. 젯바운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경구용이 아니라 주사제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맺은 계약은 경구용 GLP
요 복제약인 거예요. 근데 얘는 바이오약이 아니기 때문에 복제약인데 복제약에서 요 경구용으로 바꾸면 신약으로 인정을 받아서 개량 신약이 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화학이면 화학 제품면은 예를 들어 비아그라처럼 화학 약품이면은 복제약이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고 제네릭이에요. 그리고 제네릭에서 더 나아가면 개량 신약인 거고. 그리고 오리지널이 바이오면 그걸 복제한 게 바이오 시밀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바이오 베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복제약인데 주사제형을 제형을 변경한 거잖아요. 네. 경구용으로. 그럼 신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이오신에서도 보셨죠. 네. 셀트리온이 제형을 SC제형으로 램시마를 SC로 바꾸자. 얀센의 레미케이드라는 오리지널 물질이 바이오인데 그걸 베끼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백주사제형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주사제형으로 바꾸니까 램시마 SC가 FDA에서 신약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게 바이오 베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오리지널이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제네릭 개량 신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특허가 끝나는 시점에서 개량 신약을 개발해서 일본의 탑5 제약사랑 이 둘이 해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의 50%를 삼천난제약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그 텀식 계약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만 치료제 쪽으로 또 얽혔죠. 아일리아는 황반 변성 치료제인데 그게 특허가 만료돼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멘텀이 조금 불안했는데 여기서 한 방 더 치고 나간 게 지금 비만 치료제 쪽, 경구용 쪽으로 요게 나왔습니다. 물론 삼천난제약에 그동안 나온 것들이 자꾸 나왔다 어그러지고 나왔다 어그러지고 자꾸 언론에 잘 안 말하고 뭐 비밀 유지 계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약간 신뢰를 잃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감안을 하시되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에서 하나 둘씩 뭔가 계약이 일단 찍히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재무제표가 완전 다 시뻘건 상태에서 그냥 루머로만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에 당뇨 치료제까지 요즘에 핫한 이슈는 다 더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천난제약 이런 기술적인 기대감에 힘입어서인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6위까지 올라온 상황이어서 어떠한 흐름 이어가게 될지 이제는 그 신뢰 가득 안고 주가 상승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최근에 뭐 밸류업 관련 종목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주가 될까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근데 밸류업 공시 1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기업입니다. 키움증권 사실 이번 주 내내 주가 상의 흐름도 좋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바이오주가 초강세지만 네. 금융주의 매기세가 안 그러게요. 빠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모멘텀이 워낙에 강하다는 것이죠. 그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장초반에 의해서 줄면서 조금 반도체는 소부장 쪽은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반도체에서 빠진 매기가 바이오주로 갔는데 금융주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주는 모멘텀이 가장 세다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 금융지주 중에 JB금융지주는 지금 4.54% 급등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더 올랐었습니다. 장중에는 지금 6.32%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지방은행 지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시중 4대 은행에서 정부가 늘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경쟁을 더 붙여야 돼가지고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부산 뭐 광주, 전북 이런 데서 시중은행으로 들어올까 말까 하는 이런 후보들 이런 데는 밸류업 플러스 그런 모멘텀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양생명에서 넘어가서 삼성생명이 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보험주도. 그리고 이제 증권주죠. 바로 지금 하려는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도 지금 뭐 모습이 좋아요. 그래서 키움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뭐 이런 한국금융지주 같은 증권금융지주회사들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플래시백을 해서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그 기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렇고 주주 환원 정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맨 처음 한 기업이 키움증권이에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니라 메리츠 금융지주가 워낙에 뭐 워렌 버핏을 추종하면서 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주총도 하고 이러면서 언론에서 대서특필 되고 포커스를 받았잖아요. 키움증권은 반면 포커스를 왜 못 받았냐면 약간 그 있었잖아요. 무슨 사태 있었죠? 어떤 분의 사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키움증권에 뭐 2만억이 얽힌 그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파이낸스,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서 키움증권의 노출도가 많다는 것 때문에 노출도가 없었는데 5월 28일에 제일 먼저 발표한 게 이 키움증권입니다. 기업가치 재고계획 자율공시에서 나왔는데 현황 진단에서 부문별 손익현황 및 리스크 요인 분석, 재무지표 추이 분석, 경영사 비교 이걸 해서 뭘 할 거냐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3개년 중기 목표 설정을 했어요.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15% 이상 가져갈 것이고 주주 환원율은 30% 이상 가져갈 것이고 PBR은 1배 이상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3개년간 하고 소통을 투자자 소통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자 비중을 확대한다. 해서 5월 18일 날 자율공시를 맨 먼저 낸 게 키움증권이에요. 그래서 이 밸류업을 스스로 정부의 정책 말고 기업이 나서서 하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키움증권이었다. 그리고 PBR 1배 이상 저게 중요하겠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PBR이 높은 게 고평가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PBR 1배 이상을 가겠다잖아요. 이게 고평가라면 왜 PBR 1배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겠어요? 그렇죠? 네. 인기가 그동안 없었다는 것을 자기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심어주면은 자연스럽게 PBR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주당 순자산이잖아요. PBR이 주당 순자산이니까 주당 순자산 BPS 곱하기 PBR을 하면 주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PBR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당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폭이 더 큰 요소를 갖고 와서 PBR을 1 이상 가져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밸류업이 강제성이 없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기업의 자발성이 더 커야 지금 이게 손뼉이 더 짝짝 소리가 잘 난다고요. 네. 기업의 밸류업이 강제성이 크면 지금 정부의 밸류업이 강제성이 크면 기업의 자율적으로 내놓은 이게 조금 적어도 되는데 정부의 강제성이 지금 적기 때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내놓은 이 대책이 굉장히 좀 더 강력해야 됩니다. 키움증권이 처음에 강력하게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도 증권주가 움직인다면 키움증권이 탑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바이오 반도체만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금융주가 이렇게 묵묵하게 힘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밸류업 관련 이슈로도 그리고 주주환원 이슈로도 좀 큰 폭의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 키움증권 계속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 여러 개 참 곳곳이 잘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MLCC 관련주 삼성전기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최근 3거래일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재용 회장이 네. 삼성전기 수원 사업장을 방문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게 뉴스에 나왔고 직원들한테 꼭 성공해라고 덕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찍어서 갔다는 거. 그전에 후공정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약했는데 후공정을 담당하는 공장이 있는 곳을 이재용 회장이 방문한 다음에 후공정이 잘 갔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삼성전기가 지금 MLCC가 주력으로 다들 알고 있죠. 그냥 이거를 모양으로 하면은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쌀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기능에 집중을 하면은 댐이라고 합니다. 댐은 물을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방출을 하죠. 전기를 담아놨다가 방출하는 그 특성 때문에 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MLCC 말고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실리콘 커패시터. 커패시터든 MLCC든 기능은 다 비슷합니다. 전기를 담아놨다 필요할 때 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실리콘으로 커패시터를 왜 실리콘으로 바꾼 게 중요하냐. MLCC는 유전체가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고 실리콘 커패시터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리콘이 발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해요. 지금 이 세라믹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엣지 디바이스라고 뭐 데이터 센터에만 뭐 엄청나게 엔비디아가 뛰어난 그런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손끝에 있는 닿는 냉장고, 핸드폰, 노트북에서도 혼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할 수 있게 데이터 센터에 서버라는 그 컴퓨터 필요 없이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더 지금 쓰는 것보다 더 뛰어난 두뇌의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뛰어난 두뇌의 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항상 부작용이 발열은 높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칩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좁죠. 간격이 좁아요. 칩 여러 가지 칩 사이 간격이. 그럼 발열이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꾸는 게 캐퍼시터를 실리콘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기판을 지금 플라스틱인데 유리 기판으로 바꾸는 거예요.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들이 삼성전기가 하는 것들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인 회사들 예를 들어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라든가 이런 데서 원하는 발열을 줄일 수 있는 소재의 기판을 먼저 개발하는 자에게 이 기회가 옵니다. 그 삼성전기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잘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가서 오 요거 잘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코멘트가 큰 힘이 되었고 오늘도 삼성전자보다 급등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만약 9만 원을 돌파한다면 삼성전기도 똑같은 매물대
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0만 원대를 근접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는 AI 반도체 시대 안에서 이렇게 발열, 전력을 잡을 수 있는 삼성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빠르게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도 잡아주셨는데 아이패밀리 SC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이제 오늘은 화장품주는 좀 쉬고 있죠. 실리콘2를 비롯해서 아이패밀리 SC, VT 뭐 다 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기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까지. 자, 일단 올리브영이 7월, 8월, 11월 이렇게 큰 행사들 있어요. 네. 올영 세일이니 뭐 월말 세일이니 해서 여자분들 아니면 청소년 여고생들, 여중생들 엄청 많이 갑니다. 거기에 1, 2, 3 해가지고 1, 2, 3순위 해가지고 뽑아요. 근데 항상 요즘에 3순위 안에 드는 거, 특히 립 제품하고 아이 제품에서 꼭 드는 애가 롬앤이에요. 아이패밀리 SC가 바로 만든 거죠. 맞아. 김태욱 씨가. 이게 롬앤이 처음에 립 메이크업으로 뜨고 아이 메이크업 요 두 개를 잡았어요. 눈하고 이 입술을 잡아서 올리브영에 가보면은 거기서 항상 청소년들이 그걸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롬앤을 보면은 산리오랑 콜라보를 한 적은 있는데 맞아요. 연예인은 떠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싼 모델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쓴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산리오의 크로미니 마이 멜로디 저도 좋아하지만 모델료가 비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안유진 씨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쌉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화장품 회사로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성장 가도를 달려오는 가운데 비싼 모델을 안 쓰고 넘어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마진 폭이 크다. 그리고 조정을 지금 받고 있지만 지금 또 바이오로 쏠린 매기가 어디로 갈까? 오늘 로봇에 쏠린 매기가 어디로 갈까? 이러다가 화장품주가 이격 조정을 마치고 나면은 또 욜로 쏠릴 지금 이게 있죠.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잘 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오늘 특징주에 잡히지 않지만 쉬고 있는 거를 노리는 게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날 올라가는 거를 미리 선점한다는 거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산리오 콜라보레이션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비용 측면에서도 적게 하면서 매출 성장을 좀 크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쉬어가고 있을 때 그 다음의 성장폭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시장 안에서 화장품 관련주 아이패밀리 SC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소장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